짠.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나? 짜자잔. 와우. 안녕하세요. 오. 36분. 들어오신다. 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차은우의 Just One Two Minute. 저희 오늘 연습하다가 밥 먹으러 왔다 잠깐 시간 나가지고 이렇게 V앱 켰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럼 식사하셨어요? 하셨나요? 숙소예요? 네, 숙소죠. 여기 숙소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식사, 밥, 맞죠? 하셨나요? 짜자잔. 자, 여러분, 오늘이 세 번째 저스톤 10미닛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게스트분이 있죠. 게스트분을 그럼 다 같이 소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나와라, 비나! 빨리 와. 야, 맨날 내 게스트 집에. 빨리 와, 넌 게스트야, 네. 자, 안녕하세요. 나, one of yours. 자,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둘이 살려니까 뭔가 이상하네. 그러게. 와, 비니다, 비니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 맞아.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무슨 날인데? 오늘은 말이야. 엉아 가르쳐 줄게. 오늘은 성년의 날이야, 아, 성년의 그치. 아까 날. 댓글 보는데, 위에 성년의 날 축하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너올 때까지 일부러 그래서 못본 척하고 있었어. 그래서 오늘이 성년의 날인데, 이제 오늘 우리 97년생, 저랑 같이 97년생 여러분들이 오늘 성년의 날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맞이해서 오늘부로 성인이 됐지. 진짜 성인. 남자가 됐지, 남자가. 원래도 남자였어. 너는 성인이잖아. 응? 나 그치. 너는 비니가 우리 팬 여러분들은 아실 테지만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제 비니가 98은 98이어서 학년은 저랑 같이 이제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했는데 맞아요. 이제 그 년생으로만 따지면 98년생이어서 빠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니 빼고 빠른 년생들 분들 빼고 97년생 분들 전국에 계신 모든 세계 모든 97년생 분들 성인이 된걸 모두 축하드립니다. 와우. 박수. 난 왜지? 나 이거 잡고 있어가지고 아, 손이 한 적이 오케이. 없어. 잘했어, 잘했어. 야, 박수. 그럼 뭐 97된 기념으로 막 그런 거안 해? 뭐 응? 다짐이나 이런 거? 아, 선서 그런 거? 선서. 내가 어제 그 뭐냐, 성년의 날이라고 그 인터넷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그 사전적 의미로, 아, 그래. 본거 있으니까 내가 선서할게. 자. 모든 97년생 여러분, 이거 방송을 보고 계신 97년생 여러분들, 다 같이 해주세요. 선, 서! 이거 원래 그 학교 다닐 때그 반장이면 한다고. 그래서, 저 차은우는, 그리고 저 땡땡땡은, 오늘부로 좀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 서! 너도 내년에 해야 될 거야. 너 내가 지켜볼 거야. 내가 너. 이거 해야 돼, 너도 선서는. 해야 돼. 내년에는 비니가 하는 거를 제가 지켜볼게요. 제 옆에서 비니가 지킬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뭐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친구는 이제 97년생인데 제 친구들 다 97년생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막 친구들은 막 성인 됐다고 막 자기들끼리 놀고 이러는데 저는 법적으로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왜, 나 왜? 아니 되게 많은 제한이 걸린다고 미성년자들은. 근데 보통 성년의 날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저한테 뭐줄거 없어요? 네? 뭘 줘요? 아니. 간지럼 아니, 주지. 아니. 간지러 말고 간지러 말고 아, 간지러 말고. 원래 주는 세 가지가 있죠. 원래 이제 장미꽃이랑 그쵸. 그리고 향수 그리고 키스를 준다고 합니다. 성년의 날에. 그쵸. 왜 이렇게 좋아요? 세 번째 거. 아니, 저한테 뭐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줘요?
사실 준비를 해뒀어요. 잠시만요. 아 진짜요? 제가 장미랑 향수를 드릴게요. 대박. 비님 원래 이런 거 진짜 안 챙겨주는데? 향수 드리는데 뭐야? 잠깐. 일단 장미를 향수를 드릴 거예요. 제가 물론 그림을 그려서 드릴 건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림 보는 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그림 잘 봐주세요. 아 일단 혼자 오 계세요. 아니 기대한 내가 바보지. 뭐 바보야? 그쵸, 여러분? 정성이 중요한 거지. 물질적인 건 의미가 없어. 그래, 아까 여러분 트위터 보셨어요? 트위터? 그 뭐냐? 아까 진진 형이랑 같이 선물 준다고 이제 사진 찍는데 선물이 그래서 저 꽃이랑 같이 사진 찍고 있는데 옆에서 제 사진은 안 찍고 꽃 사진만 찍더라고요. 그게 선물이래요. 아 아무튼 옆에서 비니는 지금 비니가 꽃을. 네 그쵸 꽃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릴지. 잘 그리고 있어 솔직히. 야, 이거 우리 봐. 제가 비니의 그림 실력을 평소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짠, 맘맘맘맘. Say hi. 잠깐 댓글 좀 보고 있을게요. 우리 비니 그림 그리는 동안. 짠. 여러분 하트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야오. 와, 일단 장미는 완성됐어. 기다려. 하나만. 아, 하나 더 할 거야? 향수를 해야지, 향수. 어, 그림으로 장미와 또 하나 향수를 그리는 것 같은데 과연 잘 그릴지. 잘 그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얌맘. 자 하두 하이구 컴백 언제 해요? 어 비밀입니다. 저 열심히 됐어. 준비하고 됐어? 야 솔직히 장미는 잘 그렸다 인정하지. 네? 아니 장미 봐봐 솔직히. 야,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일단 장미부터 보여드려요. 장미 자 제가 은혜에게 그려준 장미입니다. 보시나? 어? 여러분. 이거 잘 그렸지 않아 이거? 아 그래 잘 그렸. 야 이게. 너가 장미. 평소 그리던 거보다 잘 그렸다. 이건 장미예요. 장미. 일단 은우에게 장미를 선물로 줄 거예요. 이렇게 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죠. 하나 더는 향수. 향수. 네 향수의 의미가 뭐죠? 향수 의미요? 네. 향수 제가 알기로는 그 뭐냐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성인 된 만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좋은 기억,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향수를 선물로 준다고 해요. 그렇죠. 그 의미로 저한테 준 거 맞죠? 네, 이걸 드릴게요. 이걸 찢어가지고 제가 이게 찍찍찍 뿌리면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거예요. 이걸 여기다 붙이고 다니면 사람들 정말 잘 기억하겠어요. 이 장미는 저 이상한 사람 뭐야 하고. 이 장미는 네. 단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장미. 아 그렇죠. 우리 비니가 그린 장미인데. 야 일단 아 진짜 장미 진짜 잘한 거 같아요. 이뻐요. 장미 아니 잘했다. 솔직히 장미 잘했다. 이거 디테일했지. 이건 가시까지 있는 디테일 사는 거야? 가시까지 있는 디테일이죠. 어 잠시만 저 댓글에서 이상한 거 봤어요. 왜 뭐 봤어요? 아니 이거 참 말할 수 없어. 자 여러분 비니가 준 향수와 장미 이렇게 두 가지 선물을 줬어요. 그럼 제가 이거 그럼 오늘은 제 머리맡에 두고 자겠습니다. 아우 이거 아주 의미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선물 줬죠? 네? 뭐 감사합니다. 내년에 기대해요. 아 근데 저는 은우가 내년에 저를 잘 챙겨줄 것 같아요. 뭐? 아니 왜냐면은 은우가 평소에도 되게 많이 챙겨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심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챙겨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전 국민이 보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5월 셋째 주 월요일에는 제가 비니에게 또 좋은 멋진 비니가 좋아할 만한 그렇죠. 선물을 주는 걸로. 그리고 원래 선물이 세 개잖아요. 네. 그중에 지금 두 가지만 들었는데 한 가지는 우리 팬분들께 네. 받는 걸로 하죠. 네. 키스는 팬분들 저한테 선물 해 주실 거죠? 네. 댓글이 안 올라와. 네, 은우에게 키스할 분을 지금 모집합니다. 은우에게 키스하고 싶은 분은 네라고 해주세요. 네! 네 올라와요. 네. 와 좋아. 오. 아니고 이제 키스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좀 더 자신의 행동에 성숙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의미에서 책임을 지라는 네, 아주 그런 좋은 의미에서 말이네요. 네. 그래서 오. 그렇게
성년의 날 선물로 그 세 가지를 준다고 해요. 오늘은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할 게 지금 벌써 한 가지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뭐 내년 빈이 성년의 날이요? 네, 그 말이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제가 한마디 내뱉은 말이니까 내년 우리 빈이 성년의 날은 제가 멋있게 또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거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어제 제가 성년의 날 검색해봤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나 그런 걸 검색해봤는데 No.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에서 검색해봤는데. 네. 그 어떤 곳에서는 이제 정신 연령 테스트, 지능 테스트를 해서 네.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넘으면 성인을 그러니까 뭐 정식 인정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은 아기가 아기도 될 수 있는 거야? 정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근래에서 본 것만큼은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만 19세 만 19세 97년생 이제 올해 97년생 2016년도에 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비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멤버 6명 중에서는 만약 그 나라 사람이라면 네. 성인이 될 사람은 누가 있는지 일단은 그럼 1번부터? 네, 1번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1번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1번 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1번 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네네. 저는 제 정신 연령은 낮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네. 1번은 비니. 1번 저. 그럼 2번은 은우죠. 은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97, 98 라인들이 네. 똑똑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우리 97, 그리고 그 밑에는 순위를 매길 수 없어요. 3위부터 진진형, 네. MJ형, 다, 락키 다 고만고만 해요. 다 고만고만. 그리고 한 분은 네네. 저희 막내랑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한 분 제가 맞춰봐도 돼요? 아, 근데 그, 네. 그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네. 좀 실망하실 수 있으니까. 아, 근데 그분 이 방송 아마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 엠모씨 아닌가요 혹시? 그죠, 엠모씨죠. 저희 중에서 네.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인데 막내랑 거의 잘 놀아가지고 그죠. 근데 매우 좋은 형이에요. 그쵸. 네. 그 나이대에 맞는 것 같아요. 네. 와우, 사랑 MJ요 딱 맞추시는 분이 계신데 쫓아온다. 오, 잠시만. 이거 MJ 형이 쓴 거 아니야? 쫓아온다라는데. 오, 무서워. 무서워. 아, 우리는 이제 여러분 저희 2집 열심히 준비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기대 2집을, 많이 해주세요. 2집을 저희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집은 약간 1집은 약간 봄 느낌 물씬 나는 그런 노래였잖아요. 네. 그런 컨셉이었죠. 그런 컨셉이었는데 네. 2집은 이제 또 여름에 나오니까 네. 여름에 맞게 이렇게 막 청량감 있게 또 나와야죠. 아, 그렇죠. 가을엔 또 가을에 맞게. 가을엔 또 가을에 맞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 당연하지 않아요. 아. 여름이어도 춥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2집 곡 소개는 이제 비니에게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2집 좋아요. 아, 여러분 근데 우리 진짜 댓글을 좀 이렇게 읽어볼까요? 네. 터키. 언제 나오든 응원해요. 오, 감사합니다. 파이팅. 이러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컨셉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난 음악을 사랑, 저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테디를 볼 수 있어요. 테디? 이거? 아. 테디베어, 제가 오늘 테디베어 옷 입고 있었거든요. 귀엽죠, 여러분? 약간 진진형 같네. 곰돌이. 댓글에 그게 굉장히 많아요. 샤샤샤가 굉장히 많아요. 샤샤샤. 네. 트와이스 선배님들. 그렇죠. 요즘 되게 네. 핫하더라고. 네, 노래 너무 좋고. 맞아요. 주영 또 댓글을 보면 라인 플레이에서 기다릴게요. 아, 라인 플레이 너무 재밌어요. 그 재밌어요. 낚시가 저는 제일 재밌더라고요. 낚시요? 낚시. 저는 스타디움에서 그때 본 불꽃슛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거 근데 그거 랜덤 아니에요, 그죠? 저도 모르겠어요. 나오는 거 랜덤인 거 같아. 그 막 거대해지는 약 먹어서 거대해지고 나서 불꽃슛 하면 그게 장난 아니에요. 날아다니겠구만. 제가 평소에 또 축구랑 농구를 좋아해서 은우가 축구를 잘해요 생각보다. 감사합니다. 전 얘가 그렇게 운동을 잘할지 몰랐는데 잘하더라고요. 아, 저 학교 다닐 때 축구 농구 열심히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지금 무섭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왜요? 지금 저녁 시간. 지금 몇 시냐면 말이죠? 지금 한 이제 8시 다 돼가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사를 드리고 우리 이제 멤버들이 연습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도 연습하러 가야죠. 나도 농구부였어. 저도 농구부였습니다. 나중에 저희랑 같이 시간 되면 시합 한번 할까요?
저는 포워드였어요. 포워드, 파워포워드. 포워드.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희는 가야만 해요. 나머지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다죠. 그러면 제가 이제 성년의 날 마지막 말하고 먼저 아까 약속드린 대로 더 멋있고 책임감 있고 성숙한 차은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전국에 있는 97년생 여러분들 성년 되신 거 모두 모두 축하하고 우리 같이 황금 97 라인을 만들어 가요. 네. 98보다 더 뛰어난. 아니에요. 저희는 빠른 98이라고요. 빠른 98. 빠른 98이요? 98이긴 하지만 빠른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빠른 년생들도 화이팅 하세요. 아무튼 97 화이팅. 빠른 98 화이팅. 97 화이팅. 아 근데 이건 97 분들 중에서도 빠른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도 이런 저 같은 고통을 겪었겠죠. 아 근데 저는 모든 97들을 환영합니다. 전 빠른 하지 않고 다 97 모든 97. 아니 그 빠른 분이 반대하실 거예요. 아니 97 화이팅. 안 그러면 내가 너한테 형이라 해야 되는데. 근데 누가 안 그럴 거잖아. 아니 난 그럴 수 있어. 아 그러지 마 이상해. 너가 부담스러워하지. 너 몇 년 동안 나한테 그래 왔는데. 좋아 98년도 화이팅. 야, 그럼 너 98 화이팅. 97 화이팅. 고 하나 둘 셋. 97 화이팅. 가. 야. 바밤. 바이바이. 야 그럼 여러분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 이 집 열심히 여러분께 멋진 모습 보여드릴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사를 뭔가 아쉽다 근데. 진짜 가야 돼. 아, 시발 우린 가야 하니까. 부기업 더 하고 싶다. 필리핀s. 바이 바이 바이.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저희 진짜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워너비얼 스타 아스트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빠. 바이 바이 여러분. 여러분 아직 식사 안 하신 분 밥 맛있게 드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의 날 마지막 선물 쭉 하면서 인사드릴까? 하나, 둘, 셋, 쭉.